저기요. 얼굴 참 좋으시네요. 과거 다 잊고 다리 쭉 뻗고 산 사람처럼. 너나 알아? 아 진짜 그 여자가 연희동 집을 팔았대요? 걔가 너랑 살고 싶다고 헤어지셨다. 왜 남들 다 아는 애들 언니 너만 시끄럽게 하냐고! 남잔 다 바람난 아빠랑 똑같다고 수절하고 사는 애한테 설명하고 싶지 않다. 위로라도 해줘. 이미 그 집 팔아서 아들 회사 몽땅 투자했대. 너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. 복수하자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딱 기막혔던 만큼만 돌려주자. 나한테 설명해요. 왜 집까지 쫓아왔는지. 내가 대표님한테 관심이 많아요. 네 존재 자체가 민폐고 잘못이라고! 또 가만히 있지. 바람난의 행도 1년을 봐줬는데 참을성이 좋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당신이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. 아, 지금이라도 가서 복수해요! 더는 엮이지 마. 여기까지만 하라고. 분명 후회할 거 아는데 같이 있고 싶어.